미국에 되게 큰 행사들이 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이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모이는, 왜 한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릴 수 없을까? 라는 데에서 늘 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요. 또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요. 2018년도에 블록체인 씬이 열리면서 코리아랑 크립토라는 단어가 1등으로 가장 검색량이 많았고요. 코리아랑 연관 검색어로 블록체인이 두 번째로 검색량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의 검색량을 꾸준히 보이면 이거를 테마로 만들면 글로벌 행사가 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기획을 했고 만들게 됐습니다.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판을 깔아드리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이 동기간 때 일주일 동안 열리는데, 그래서 올해 기등록된 행사 숫자가 한 97개 정도 됩니다. KBW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임팩트 행사가 있고요. 이거는 B2C의 포커스가 맞춰진 행사입니다. 청중, 커뮤니티들이 보고 싶어하는 연사를 저희가 1년 동안 스터디해서 초대해서 모시고 옵니다.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 메인 행사에서 오시는 스피커들한테 저희는 일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요. 스탠다드 호텔 룸과 키노트 스피커들한테는 비행기표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. 첫 해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연사 모으는 게. 그리고 둘째에 닉자보라는 분이랑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근데 이분들이 오늘날의 블록체인이라는 거를 있을 수 있게 그 기초 이론을 만들어내신 분들입니다. 이분들을 모시고 났더니 갑자기 이제 이런 테크 기반의 파운더들이나 이런 글로벌 블록체인계의 1%의 사람들, 이런 분들의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한국이 되게 이제는 가보고 싶은 나라, 힙한 나라가 됐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18년도에 어프로치를 할 때 그 반응과 지금이 또 되게 사뭇 달라졌다고 저는 느껴집니다. 이런 철학이면은 정말 우리가 가서 같이 발표하고 이번 기회에 한국도 구경하면 좋겠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.